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보자마자 빠르게 촬영을 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장비가 없어요. 아, 그래서 부랴부랴 마이크 갖고 지금 촬영을 하는 거니까 음질이나 오늘은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 좀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하는 영상이니까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11시 50분에 글이 하나 떴습니다. 공지글을 살펴보시면은 2.08 업데이트 미리 보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미리 보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곧 등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다음 주쯤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신비아파트 고스턴터입니다. 다음 업데이트인 2.08 업데이트 미리 보기를 공지합니다. 또 다른 고스트 X가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요번에 오, 생각지도 못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네요. 바로 신규 귀신 3종이 추가가 됩니다. 맨날 이거 신규 귀신은 추가됐잖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무려 공개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귀신, 그러니까 완전히 신비아파트 등장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귀신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아예 감이 안 온다. 자료도 없을 것 같은데요? 누군지 추측이 안 돼. 이게 왠지 이거는 삐에로 같거든요? 약간 네비로스랑 비슷할 것 같은데? 생긴 게딱 삐에로 같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조로? 조로 느낌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여자 귀신일 것 같습니다. 못 잡은 귀신이 또 3마리나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새로운 폭풍의 전학생 각입니다. 이거 출석 리스트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생긴 걸딱 봤을 때 어떤 것들인 것 같나요? 예,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엔 등장하는 귀신들의 레벨업 보상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2번, 2레벨 찍으면 2000을 주고. 근데 보상이 생각보다 애매하네. 그러면은 S급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아닌가? 골드 2000에 3000이면은, 아, S급 하나는 있겠다. SS급은 없을 것 같거든요. 등급도 궁금하네. 일단은 A급도 있을 것 같고요. B급은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이 가운데 있는 애가 S급일 것 같기도 하고요. 실루엣만 봐서는 뭔가 그 원피스의 미호크처럼 생겼는데, 조로 느낌으로다가. 자, 다음은 퍼즐 최고 점수 갱신 보상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랭킹. 오, 야, 이거는 또 대박 업데이트네요. 드디어 랭킹 시스템이 추가가 되네요. 이게 그동안 랭킹이 없어서 그냥 점수 올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퍼즐 점수 높게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점수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랭킹 페이지는 팝업이 열립니다. 아, 요런 식으로 아예 진짜 랭킹 싹 뜨네. 지금 이제 고렘 유저분들도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몇 점까지 찍힐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컨텐츠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바로 금비의 방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포획을 3번이나 5번 하고 나면은 로비에 버튼이 100% 등장을 한대요. 그리고 금비방은 낮은 확률로 퍼즐 및 포획을 하고 나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랜덤성으로 뜨는 거네. 그럼 들어가면은 금비방에 와, 야, 이거 노다지다. 이거 골드 타다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시간초 안에 여시랑 그리고 보석들을 마구마구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와, 미쳤다. 삐에로 복장이 추가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마 봐도 이거랑 관련된 것 같지 않나요? 야, 이제 신비아파트 그 제작자분들이 본격적으로 업데이트를 오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 나오네. 자, 그리고 가정의 달 출석 보상. 5월달에는 무조건 여러분들 출석을 계속 하셔야겠네. 5일마다 S급 주고, 그리고 10일마다 SS급을 주고요. 총 5월달에 SS급을 3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쳤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주요한 업데이트는 요 신규 귀신 3종이랑, 그리고 랭킹 시스템이 드디어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비의 방까지. 야, 금비의 방에서 이거 그 피지컬 좋으면은 마구 쏟아지는 거 보니까 엿도 꽤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10개 이상 무조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개이득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한 파트 2.08 업데이트 미리보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존 귀신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귀신들이 등장을 하는 거라 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폭풍의 전학생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들 안녕!